천년의 도시 경주에서 찰토마토를 키우는 비농 3년차 부부.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향내 풍기는 뽐내는 토마토, 토마토. 아, 많이 먹어서 오세요. 흙수 잘 익었네. 이런 게 보고, 이거 보고 이러는 거다 살아있네 하는 거야, 살아있네. 색깔이 살아있네. 이게 예뻐요. 내가 예뻐요. 이거는 뭐 질문하는 듯이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누가 예쁜데? 그래. 밥은 줄게, 그래. 밥은 줄게. 그 대답 못하면 오늘 뭐 끝나는 거지 뭐. 아, 우리 갈게요, 우리 갈게요. 아, 저희 도와드릴게요. 아직 갈 길이 멀고도 먼 초보 농부 부부. 살살 해라. 기계 망가질라. 네. 오늘 기계 안 망가지게 살살 할게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멈춰버린 선별 기계. 기계 망가졌어? 무슨 문제일까요? 말 조심하라, 캔디가. 말을 어디 듣네. 귀뚱으로도 안 듣는다, 거의. 꽃사몰 작업장에 들이닥친 냉기. 부부는 과연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랑이 내려왔다. 아, 네? 사랑이 내려왔다고? 사랑이 내려왔다. 예. 급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수치를 천천히 해야 돼. 빨리 빼놨다. 참, 알다가도 모를 일. 됐어요. 아버님은 성에 안 차신 모양입니다. 아, 깜짝 놀랐잖아. 세영 씨는 이런 시아버님이 연신 눈치 보이는 모양. 언제까지 이렇게 일일이 말해줄 수 없는 노릇이니 속이 탑니다. 부모님 눈에는 아직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들 같은 부부. 야, 이거 봐라, 이거. 곰팡이. 이 곰팡이 이거. 네? 내가 먼저 그 저 마신 꽃병이야 칠지게 조심하라 했지. 이거 끈티가 이래 말라붙거든. 뭐 이놈이 계속 파고들어가지고 이런 식이 난다고. 이거 무슨 상품대는 이거. 곰팡이 안 쓰게 온 아빠 나름대로 요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고민가가 해결하나 사람들아. 고민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지 실천을. 고민은 걱정을 부를 뿐. 고민하지 마시래요. 약 치면 뒷날 온도가 올라가기 전에 공기통을 항상 보통 열 때보다 항상 일찍 열어줘라, 열어줘라. 와그래 이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 이파리라도 말라보면 이거는 안 된다니까. 이거 봐, 곰팡이 봐, 이거 봐라 말이다. 이거 속이 터지나 안 터지나 이거 생기는 거 봐라. 왜 항시 그래? 뒷날 약 치고 난 뒤에 뒷날은 한길을 좀 일찍 열어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려고 하면 나 막 안 되시면 좋겠다. 전문적으로 막 가라. 네 하는 일만 해라, 그래. 수리, 차 수리를 하든지. 이거 뭐야, 그래, 이게. 이게 내가 이거 하나만 보고 가는 게 아니야. 설상가상, 오늘따라 자꾸 일이 터집니다. 농사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얼마나 쉬울까요? 이럴 때마다 귀농이 너무 마음만 앞섰던 건 아닐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날 오후 답답한 마음에 이웃 선배 농장을 찾아간 부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육받으러 네? 와, 이거 오늘 다 싣고 가요? 네. 와. 다 했다. 아이고, 죽을 뻔해, 죽을 뻔해. 한번 봐보래. 아, 저 신랑이 칭찬이 많이 하시더라. 자랑도 많이 하고. 진짜 잘, 예쁘게 잘 나왔네요. 지가 깨물었게. 지 있지요? 아니, 얘도 엄청 커. 수박이야, 수박. 기억나네, 나는 다르죠. 예쁠 수박 같은 그런. 와. 언제 저는 이렇게 키울까요? 아니, 이렇게 출혈량 있으면 저희는
휘파람 불겠어요. 메론 이제 시작해 볼 거라고 도움 좀 청하러 왔습니다. 와. 가르침 점수 받으러 왔어요. 아 이게 메론. 메론 이제 여기 한 며칠 됐는 거죠 이게? 여기 28일 날 이어가지고. 예. 28일. 6일 날 100% 다 6일 날 올라가. 메론은 강현 씨 부부가 최근 야심차게 관심을 갖고 있는 작물인데요. 이게 뿔가지가 네. 하얘 돌레가 아직 다 더 꽉 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벌레예요? 아니 뿔이. 뿔이. 난 벌거지. 사람을 잘한다. 이게 숭고를 때 벗겨져 보면 사람이 죽기가 쉬워. 딱 이게 뭉쳐 있어야 되네. 이게 딱 뭉쳐 있어. 아니면은 뿌리가 되구나. 뿌리가 이게 뿌리. 떨어지면 안 돼. 도마다는 네. 기가 길고 8개월 동안 걸리고, 요거는 여름에 할 것도 3개월만 끝나고. 아 3개월. 짧다. 토마토보다 훨씬 수월하네요. 수월해도 해보소. 여름 이게 여름이 복병이라서. 더워가 이제 사람 네. 고생한다. 맞아요. 그건 제 걱정이에요. 저희. 우리의 처음 할 때는. 네. 이거 켜고 밤에도 한번 해봤다니까. 아, 야간에 그냥. 밤에 아니, 너무 덥고. 밤에도 덥잖아. 밤에는 모기 때문에. 그래, 아, 밤 아, 모기. 맞아, 모기도 있다. 괜찮아, 그래. 오. 토마토 수확을 마친 후 여름엔 메론 농사를 지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부. 네트가 생명이라는데. 네, 꼭지가. 네트가 생명이죠. 생명은 뭐 절마가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잖아, 우리. 덥디 말디. 더위가 뭐 무섭나. 더위가 무섭나. 한번 해보자 그래. 그래 청춘 아이가. 한번 해보자. 아빠 청춘 아이가. 네. 한번 해봅시다. 자주 붙잡게 해드릴게요. 네. 어머니 또 올게요. 네. 네.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날. 아이들을 앞세워 부모님 댁을 찾은 강현 씨 부부. 안녕하세요. 아이 부끄러. 성났던 마음도 손녀를 보니 금세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예. 어머님 요리 좀 가르쳐주세요. 어머님 맛있게 잘하시는 거. 요리. 네. 저 은우 아빠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배우러 왔어요, 어머님. 뭐 재료도 없고 뭐 있는 거 그거다 뭐. 있는 거 하면 되죠. 있는 걸로 하면 되죠. 할머니 김하는 거 좋아하시지? 김 구운 거 이거 구워서 이거. 그거 구울 거야. 아 들기름도 발라요 어머니? 같이 혼합이 하나. 아 그래서 맛이 틀렸구나. 들기름 참기름 섞는데. 이거 필요한데 아니? 소금을 발라야 돼. 그래. 갑작스런 방문이 왠지 싫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 아 이건 깨 간 거네요 어머니. 이렇게 양쪽으로. 어. 짧게 지어야 돼. 이렇게. 이래. 아. 소금을 요래 흩어. 아, 있겠다. 아, 한 장 한 장씩 안고 쉬고. 한 조금을 타잖아. 아. 아, 그래서 나는 탔구나. 그래, 불이 세다 싶으면 좀 낮춰봐. 약하게 가. 아. 별거 아니다 싶어도. 요래 놓으면 맛있어. 그러네요, 어머니. 저 한 장씩 했는데. 나가면. 어. 괜찮아, 먹어봐, 오늘. 들기름이나 참기름이었어. 이걸 다 먹는다고? 해보고 싶어요. 잘 먹는 손주들 보는 게 낙인 어머니. 생선도 꺼내셨는데요. 아, 원래 더 튀김 더 좋아요? 응, 다 튀겨봐. 그래도 누린내도 안 났구나. 계란컵도 없고 뭐 이런 대충 한다, 나는. 그게 제일 어려요, 어머니. 저희는 몇 컵, 몇 수저 이러는데. 간장. 고춧가루. 이것도 큰 수저로 하는 거예요? 고춧가루도 대충만 안 대주는 거노. 아 대충. 많이 넣으면 매볼게요. 요리당도 대충 한다 나는. 그게 제일 어려요 어머니. 대충이라지만 수십 년 주부 경력 끝에 완성된 비법. 요리도 농사도 경험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충이란 말 나올 때가 있겠죠. 지금은 수저로 계량하지만. 맨날 반찬하기 싫다고 뭐 매식 같은 거 요새 젊은 사람들. 많이 하던데 외식은 될 수 있네 줄이. 네, 그 맞아요. 아빠 잘 먹게. 아빠 먹자. 아빠.
어머니 손맛으로 뚝딱 차려낸 밥상이 진수성찬이네요. 엄마가 만든 김 알지? 이 뒤에도 엄마 전부 다 한 거야 이거는. 응. 할머니 맛이 나? 어머님 하신 거랑 맛이 비슷할까요? 아직 한 1%. 1%? 1% 아닌 거 다행이네. 1%는 채워갈게요. 자식 말리는 부모는 없다지만 힘든 농사만큼은 말리고 싶었답니다. 다리 밑에 농원에 가서 그 메론 씨앗을 보고 왔거든요. 그걸 보고 또 전이에 붙었어요. 엄마. 더 하려고. 안 먹어. 아직까지 반대하시네. 안 돼. 반대면 잠도 흩어졌다. 나는 반대다. 어머님은 왜 반대하세요? 더우니까. 더워 그래. 지 사람 진을 얼마나 많이 빼는. 야간에도 이게 머리에 후라시 달고 해보셨다 하시더라고요. 야간에 하니까 모기 때문에 또 못하겠다 하시더라고. 돈이 그거 하니까네. 막 그냥 막 떨어지는 줄 알아. 야들 키우면 그냥 똑같다. 은호나 나이 키우면 은호는 뭐 말로 해가 모른다. 이거는 해봐야. 해봐라. 해보고 직접 한번 해봐야 한다. 해봐야죠 어머님. 시도도 안 해보고 그만두기에는 저희가 메론을 봐버렸어요.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 조금 이렇게 살들 해라. 열심히 애들 키우는 것처럼. 그래 이왕 마음 모았으니까네.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한번 해봐라. 네. 뭐 딴 말 할 게 있나 뭐. 건강 지켜가면서. 오늘 드디어 또 다른 도전에 부모님의 든든한 지지를 받게 되었네요. 다음 날 예쁜 거 담아주세요. 예쁜 거 찾아서. 물도 착착착. 예쁜 토마토들만 모아 담은 바구니. 인스타가 대세입니까? 인스타 홍보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그만 뿌릴까요? 그러면 카메라를 들고 오세요. 이쯤 설까? 제 쪽으로? 잘 나와요? 그릇이 너무 큰가? 그래도 뭐 이것도 괜찮잖아. 잘 나와요? 조금 더 넓힐까? 좀 더 넓힐까 이렇게? 높일까? 그 정도에서 가까이 찍어요. 내 손이 많이 나오게 말고 얘가 많이 나오게 찍어요. 아니? 아니가. 좀 더 얘를 가까이. 가까이? 네. 생동감 있게. 푸르푸르 싱싱하게. 별가사리가 날아갈 것 같이. 약간. 어쨌든 필터 효과는 줘야 되니 이러니 조금 괜찮긴 하네요. 꼼꼼한 세용 씨의 연출에 강현 씨의 편집 기술까지. 이상 네. 인스타 현장이었습니다. 더워도 따라 갑시다. 네. 야. 더워 따라가자. 오늘 얼마나 더울까요? 진짜. 제철을 맞이하면서 매일 20kg 박스 30개 이상의 토마토를 수확하고 있는데요. 여보세요. 네. 225 번호 좋으시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갑니다. 저 가요. 유통센터에 정기 출하하는 양을 제외하곤 이렇게 SNS로 개인 주문을 받아서 세용 씨가 직접 배달을 나간다는데요. 배달에 토마토 홍보까지 담당하는 세용 씨. 어머니, 토마토 배달 왔어요.
감사합니다. 인스타 보고 신랑이 너무 맛있다고.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많이 맛이 드셔주세요. 저희 거 진짜 드셔보시면 맛있어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하루 종일 하우스와 시내를 오가며 토마토를 배송하느라 바쁜 부부. 많이 기다리셨죠? 네. 아, 안녕하세요. 그렇죠, 저희 직원 어제 할게요. 이거 빨리 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토마토 가져. 맛있으시다고. 아, 지난번에 가지고 왔는데 그거랑 똑같은 크기예요. 보실래요? 똑같아요. 네, 크기는 똑같아요. 드셔보시고 맛있으시다니까. 저희가 또 갖다 드려야 돼. 이번엔 홍보차 들렀습니다. 드셔보시면 더 수분도 많고 맛있어요. 요렇게 한 박스에서 18,000원. 이게 그러다가 회장님. 아, 안녕하세요. 네, 저 어디서 샀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 대감마 사자 자주패를 샀어. 다섯 농장? 원래 안 된다고 했나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가 드신대요. 저희 갖다 드릴게요. 네. 세용 씨 홍보에 안 먹을 수 없는 토마토. 이게 전번에 먹어보니까 맛있어서는 모임을 드린다. 저도 사 먹을 때. 네,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갖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그날 오후, 이웃 하우스 농장을 찾은 부부. 여긴 또 무슨 일일까요? 손 잡으면 안 돼? 아, 부끄럽다. 손 이제 손 좀 잡자. 정답게 보이자. 우리 엄마가 이거 싫어한다. 성장하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왔어요. 어떻게 하죠? 너. 음료수 있다고. 있네. 아. 노란 의자도 있네. 네? 노란 의자. 노란 의자. 벤치. 데스타 돼가지고 데스타 됐다고. 강현 씨가 처음 귀농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의지를 하고 있는 마을 이장님. 제 집처럼 드나드는 곳이라네요. 저희에서 꺼내 먹었어요. 그거 달라요. 아, 그래요? 이거 맛있어요. 색깔이 요 약간 짭짜리 빌라네. 그래, 그래. 우리랑 같은 종이야? 요 같은 종인데. 네. 농사 짓는 방법이 따라가는데. 아, 사람이 틀려서. 맛있어? 응, 맛있다. 맛있지. 작년에 우리 약간. 간이 맞다야 되나? 시들어갖고 약간 이래 되는 거 있잖아. 우리 안 시들잖아, 우리는. 간이 맞는데. 이거 먹다 이거 먹으니까 진짜 틀리다. 아니? 이거 먹다고? 여기도 커야 되는데 애들이 안 크네. 응? 안 크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물을 적게 주니까. 이게 있는 속도도 느리고. 에이. 그러고 온도도 약간 작게 주다 보니까 온도가 낮으니까 그런 영향 때문에 그래 이런 맛있는 토마토가 일부러 물 많이 안 주시는 거야. 아, 이런 거 나오려고 하려고. 맛있네. 우리 옛날에 어머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는 시들어가고 그랬는 거고. 이거는 잘 키워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일부러 물을 적게 줘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저 신랑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많이 도와주신다고. 별로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세 분이서 맨날 회동하신다고. 점심 많이 사주셔서 감사해요. 한동안 집에 안 와가지고 저 사실 조금 편했어요. 다음에는 제가 뭐 점심 사온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아, 농사 짓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렵게. 근데 너무 어려운데. 어려워요. 얘는 말을 안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처음부터 이래 겁을 먹고 이래 하면은 농사 짓는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면은 저거 장기간 농사 짓는 게 힘이 든다. 그렇게 농사 이거는 짓다 보면은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성공할 때도 있는데 이거는 뭐 실패와 자우는 자기 노력의 99%가 자기 노력이에요. 1%는 이제 하늘의 일기 기후 따라가지고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본인 자신이 최단대로 노력하는 게 최고 관건이에요. 이장님처럼 하려면 얼만큼 얼마큼 더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까지 이게 올라올 때까지는 한 25년에서 26년 정도 됐는데 광역이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경우에는
한 10년? 오! 후한다! 후한다! 10년 정도만 하면 아마. 높은 점수를 주시는데. 네, 내 농사 짓는 궤도까지 안 올라오겠나. 아우, 많이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 오, 후하시다. 우리 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많이 열심히 벌어서 내가. 아니면 이거 파라솔 의자라도. 위에 이걸 얻을 수 있는 거. 네, 열심히 네, 해라. 네, 네,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갈까요? 일로 갈래? 아, 큰 길로 가볼까? 오늘도 하루가 참 분주했습니다. 어느덧 아이들이 집에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요. 네. 나한이 온다. 안녕하세요. 네. 미안해. 네. 와, 귀여워. 네 살 딸의 애교에 하루의 피로가 녹는 부부입니다. 어이. 아빠. 아빠. 가방을 메고 왔네, 아기가. 응? 아이고. 오빠 기다릴까? 아이고. 나니 오빠 기다릴까? 오빠 기다릴까? 네. 오빠 기다릴까요? 응. 때마침 첫째 아들의 학원차도 도착했네요. 어, 또 잤다. 오 마이 갓. 안녕하세요. 안우. 안우. 어?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핸드폰 어떻게 했지? 어머니야. 어, 선. 아빠 좀 잠깐. 아, 오늘 차에 잠들었어. 어? 많이 피곤했어? 많이 힘들었어, 오늘? 나는데. 많이 피곤했어. 빨리 가자. 응? 얼마나 피곤했어? 태권도까지 다 하고 축구하니까 힘들었어? 하루 중 가족에게 가장 달콤한 시간. 한번 보여줘. 응, 방송 됐어. 어떡해. 오늘 어떻게 배운 거 해봐. 응. 빨리 이러. 아, 오늘 배운 거야? 오, 잘하네? 야, 잘하는데. 이렇게. 아, 잘하는데. 너 엄마를 닮았어. 오늘 배운 거 기억해? 오늘 한번 했는데 기억해? 아, 자, 엄마와 같이. 엄마와 같이. 아, 캔디 배운 거 아니야? 단지는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 애초에 팬이 콜라 뵙거든. 해봐. 다 해봐. 이제껏 준비했던 마음만은 뒤로 한 채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 저 하늘을 바라다 보면. 아니야. 캔디. 왜 이리 잘 쳐? 댄스 보였다니까. 댄스 부. 댄스 부였어? 응. 아. 댄스 부. 엄마 얘기하다 나 옛날에 악동 클럽 오디션 나갔었다고. 엄마 얘는 오디션도 나갔었어. 응? 어, 엄마 노래랑 춤으로 오디션도 나갔었어. 엄마 고등학교 때? 자기는 꿈이 뭐야? 활발한 농구요. 아, 활발한 농구? 네, 발랄한 농구요. 발랄한 농구. 활발 발랄한 농구 되고 싶어요. 발발. 이왕 일할 거면 활발 발랄해야지. 네. 맞죠? 네. 끝났어요. 네. 이렇게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네. 열심히 합시다. 네. 열심히 합시다. 네. 술 한번 쳐볼래? 토마토 딴다고 허벅지가 너무 아파가지고 나 진짜 스쿼트 한 100개 한 것 같아요. 스쿼트 100개가 뭐야? 한 200개 한 것 같아. 엎드리세요. 엎드려야 돼요? 허벅지니까 아. 엎드리세요. 아니 허벅지 앞이 아픈데 뭘. 아 여기? 아 아니 아니요. 아니. 그래. 아이고. 아빠가 문 해줄게. 문한테 알바 빚어야겠네 엄마가. 마사지 빚어야겠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언니 손이 많이 시원해졌네. 엄마 만지는 손이 많이 시원해졌어.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주먹 찍어. 아야야야. 아야야야. 잘 자랄게. 아파. 아이고. 나니. 아니 안 아파. 시. 엄마 이렇게. 아파. 아, 조금만 더 세게. 어? 조금만 더 세게.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아빠가 엄마한테 등두리를 좀 주물해 주세요. 네. 아. 아니 좀 소프트하게. 아빠는 다음에 태어나면 나랑 살 거예요. 날 만날 건가? 뭐 만나지면은 찾아와야지. 일부러 어떻게 그거를 찾아가? 아니다. 찾아오려면 찾을 수 있는 거다. 기회가 되면은. 진부하네.
지나가다가 뭐 눈이 맞으면 내가 알아보면 만날게. 네. 멀리 도망다녀야 되겠다. 좀 멀리 가야지 나. 수고했어. 네. 고맙니다. 우리 신랑만한 사람 없다. 그래. 피부 하얘서 결혼했는데 이래 외노자 될 줄 알았나. 그게 마음 아프지 뭐 나는. 착하다. 우리 강예이. 착하네. 고맙대. 착하네. 야, 그래도 이만큼 순수한 남자가 어딨노. 그건 인정한다. 그래. 하지만 다정해야지. 좀 더 다정해지라. 그냥 오빠야 특히 좋잖아. 아내에게도 토마토에게도 좀 더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은 강현 씨. 엄마 아빠 화이팅! 화이팅! 앞으로 토마토를 완전 정복해서 더 단단하고 알찬 농부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젊은 사람 중에 성분이 제일 낫다. 그럼 성실하죠? 성실하고 한눈 안 팔고 여기에서 한눈 안 팔고 잘해. 잘 줄게요. 저희도. 네, 고마워. 감사합니다. 맞아, 이거 맞아. 맞아, 맞아. 맞지? 그렇죠. 이거지? 안정한 거 내게 말할 거지만 사실 오늘 아침에 그냥 나 생각한 거야. 당신 이제껏 준비했던 마음 나는 기도해 약속을 하겠어. 저 하늘을 바라다 보며 캔디!